박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버님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증인 마이크 네, 바로 그 이건희 회장 아버지로부터 증인께서 28살이던 1995년도에 60억을 받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보통 8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박 의원님, 저 송구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요. 상속세나 증여세 얼마나 내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많은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게.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60억 받아서 그 당시에 16억 내고 8조의 재산을 일궜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죠? 제가 더 앞으로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요. 저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모두 불법과 편법, 다 법정 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편법 인수, 편법 증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알뜰살뜰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국민연금 당시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네. 왜 만나셨습니까? 당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의가 있을 당시에 국민연금 측에서 저를 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실무자 몇 분들과 봤습니다. 증인은 전경련에서조차도 유일하게 만나기 힘든 사람이고 증인은 그동안에 장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실무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인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왜 만납니까? 삼성물산 주식 갖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이 우리 삼성그룹 삼성물산 주식 갖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죠.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죠? 예. 제일모직 주식만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와서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 그런데 그때 증인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합병 비율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고요. 여러 안건 중에 하나였고 저에게는 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산업, 주주 그래서 친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질문을 합병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가 힘들다. 왜? 제일모직 주주들의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죠?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법적인 절차는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당시 그 합병 비율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국민연금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만났습니까? 삼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 이재용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난 겁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도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제일 많은 투자가 저희 회사 계열사에 돼 있고 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삼성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놀아선 안 됩니다. 주진영 증인 참고인 나오셨죠? 자, 삼성 측으로부터 당시에 이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압력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네. 네. 지금 삼성으로부터 압력 전화를 받은 답변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삼성 측은 만약에 찬성을 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학 등의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그 페이버로 주겠다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 네. 네. 페이버를 주는 것보다는 안 하면 좋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삼성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참고인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삼성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저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그 양사의 합병이 무슨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저를 제가 모자라다고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고 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성 계열사들의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지금 제일 큰 투자자고 제일 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수익도 저희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문 광고도 했고요. 저희가 입장 표명은 합성의 타당성이라든지 뭐 그런 제가 우리 저 한화증권의 이 세부 사항은 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